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리버풀 FC와 첼시 FC 간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최대 빅매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리버풀 FC와 첼시 FC는 각각 리그 1위와 11위를 달리고 있는 순위 차이가 꽤나 나는 팀들로서 올 시즌 양팀의 성과 자체가 극명하게 나뉘기도 하지만 오늘 경기는 리버풀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올 시즌 홈에서 무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리버풀이 첼시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리버풀 FC의 위리겐 클록 감독은 알리송 골키퍼, 조 고메스, 버질 반다이크, 이브라이마 코나테, 루이스 디아스, 도미닉 소보슬라이, 다리 누네스, 알렉스 맥칼리스터, 커티스 존스, 디오구 조타, 코너 블레들리까지 역시 워낙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자신들이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완전한 주전 라인업으로 오늘 경기에 나섰고, 첼시 FC의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은 조르제 페트로비치 골키퍼, 악셀 디사시, 티아구 실바, 베누아 바두알실, 벤 칠웰, 모이세스 카이세도, 코너 갤러거, 엔조 페르난데스, 노니 마도에케, 폴 팔머, 라임 스털링 선수까지 역시나 첼시의 최근 주전 라인업이 풀가동되면서 오늘 리버풀과의 중요한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리버풀 FC는 당초 예상된 바와 같이 첼시를 상대로 거의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첼시를 거의 90분 내내 후드려 팼고,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무려 28대4라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첼시를 가둬놓고 계속해서 인정 사정 없이 두들겨 패는 엄청난 공세를 펼쳤는데요. 때문에 첼시는 초반부터 리버풀에게 정말 많은 찬스를 내주면서 위기에 빠졌는데, 리버풀은 17분 다루인 누네즈 선수가 시도한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다소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디오고 조타 선수가 혼자서 티아고 실바 선수와 바디아시 선수 사이를 통과하는 개인 드리블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38분에는 요즘 리버풀에 가장 떠오르는 신성인 코너버 레들리 선수가 환상적인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리버풀은 2대0의 스코어로 전반전 경기를 굉장히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리버풀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리버풀은 65분 두 번째 골을 터뜨렸던 브래들리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크로스를 보냈고, 이를 소보슬라이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 지으면서 리버풀은 3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첼시는 70분 은쿤쿠 선수가 박스 안에서 환상적인 타라박 후 슈팅으로 만의 골을 터뜨리면서 희망을 만들었지만, 78분 다루인 누네스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경기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리버풀은 첼시를 상대로 무려 4대1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로 대승을 거두었고, 위리겐 클록 감독 체제에서 200승이라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 2위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 차이를 5점 차이로 벌렸고, 첼시는 10위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는 리버풀이 골대만 4번이나 맞추고 다루인 누네즈 선수가 PK까지 실축하는 등 들어갈 만한 골이 안 들어간 것도 많았기 때문에 첼시에게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7대1, 8대1 등 정말 대참사 스코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야말로 첼시가 완전히 유린당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리버풀 FC와 첼시 FC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첼시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는 리버풀에게 이렇게 패배한 적이 없다. 이 레몬 같은 놈은 많은 기록을 깨뜨렸다. 난 실제로 이 경기 전에 포치가 해고되는 꿈을 꾸었었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적시장이 닫혔다. 첼시는 어떤 선수도 영입하지 않았다. 그냥 이 클럽을 팔아줘. 실제로 이 팀에는 플레이 패턴이 없다. 챔피언십 클럽인 노리치도 며칠 전 리버풀을 상대로 3골을 넣었지만 우린 아직 골 시도조차도 없었다. 내일 스털링을 팔아라. 그리고 몇 명 더 팔아라. 절대적으로 혼란스러운 퍼포먼스. 이런 패배를 당하고도 어떤 선수도 괴로워 보이지 않는다. 난 우리가 이 게임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린 전혀 욕망과 자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엉망진창이다. 바디아실과 디사시는 우리가 큰 팀과 경기할 때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완패다. 이 경기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됐다. 레프리와 VAR은 완전히 일방적이다. 우리는 이전에 4대1로 처발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포치는 그걸 해냈다. 무드위크를 팔아라. 갤러고도 팔아라. 우고 축구는 임대 보내거나 팔아라. 티아고 실바는 벤치로 내려라. 그는 이제 늙었다. 바디아실도 벤치로 내려라. 라비아가 건강해지면 카이세도도 벤치에 앉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심판과 VAR에게 4번이나 강탈당했다. 조타의 골은 명백한 핸드볼. 벤칠웰, 갤러거, 은쿤쿠도 명백한 페널티였다고. 아무도 이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플레이하지 않는다. 당황스럽다. 이 팀은 2년 전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이걸 보니 너무 슬프다. 물론 심판이 경기를 극도로 형편없게 만들었지만 우리 팀에서도 제거해야 할 매우 형편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폴스나인, 라임 스털링과 베누아 바디아실이다. 등등 많은 첼시 팬들이 오늘 경기에서 당한 치욕적인 참패에 대해 정말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첼시는 리버풀에게 7골, 8골을 먹을 경기가 다소 운이 따라서 4골에 그쳤다고 해도 될 정도로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위기를 넘기고 첼시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